이 카드는 아동급식 카드입니다.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이 카드로 일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끼 식사에 7,000원 안팎이 지원됩니다. 한 끼에 7,000원이면 식당에서 한 끼를 먹기에 충분할 것 같기도, 때로 부족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문제는 요즘 물가가 크게 올랐다는 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웬만한 식당의 한 끼 식사가 7,000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결식아동들은 제대로 식사하고 있을까요? 일반 식당 같은 경우에는 7,000원, 8,000원, 9,000원이잖아요. 분식집보다는 단가가 높으니까 일반 식당 가서는 먹기가 어렵고, 7,000원으로 식당을 못 가니 아이들은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요즘 편의점 음식이 많이 좋아졌다지만 1년 내내 편의점 도시락과 라면, 삼각김밥만 먹으면서 살 수는 없겠죠. 가끔은 치킨도 먹고 싶고 초밥도 먹고 싶어 할 한창인 나이. 방학 때 같은 경우에 두 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7,000원, 14,000원이 두 끼잖아요. 초밥을 먹고 싶다 하더라도 14,000원에서 12,000원짜리 초밥을 사고 나면 2,000원 남잖아요. 그 뒤에 일을 생각하면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결식아동에게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해온 선한 영향력 가게 소속 사장님들이 너무 오른 물가에 음식 무상 제공 캠페인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재료비가 요즘 상승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있죠. 없다면 거짓말이고요. 기름 같은 경우는 3배 정도 올랐는데 인건비가 오르면 물건값은 무조건 올라요. 저 영향이 크긴 크죠. 아이들이 갈 곳이 더더욱 줄어들고 있는 상황. 오른 물가 탓에 생긴 문제니 그냥 지원금을 올리면 해결될 문제 아니야? 할 수 있겠지만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에 결식아동 급식 정책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세밀하게 결식아동 급식 사업을 살펴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가꿀 수 있도록 말이죠. 현재 서울의 경우 서울시와 각 구청이 결식아동 지원 금액을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북구는 서울시가 3,500원, 강북구가 3,500원, 합쳐서 1인당 한 끼에 7,000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서울 종로구는 서울시 지원금이 3,500원으로 똑같지만 구 지원금이 5,500원이어서 한 끼에 9,000원이 지원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냐고요? 그건 각 구청별 세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수가 넉넉한 구는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구는 금액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결국 급식카드 지원금을 올려야 한다면 여유가 없는 지자체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결식아동 지원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전반적인 어떤 예산이나 이런 지원을 하되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는 기초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역할 분담을 해야 되겠다. 중앙정부는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고 자치구는 자치구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급식 지원 형태를 마련할 수 있겠다. 지난 7월 13일 서울시는 급격히 오른 물가에 결식아동의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금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리는 추경안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추경 편성을 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해마다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경험 삼아서 구조화시켜서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추경안으로 서울 지역은 어느 정도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되리라 기대되긴 하지만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이들의 먹는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을 지속할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